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바세린 쓰고 계시나요? 37년 피부관리 전문가가 바세린을 썼을 때 좋은 효과, 바세린이 왜 좋은지, 하지만 바세린을 썼을 때 주의사항은 뭔지, 쓰면 안 되는 피부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세린은 석유의 잔여물로 만들어요. 알고 계셨어요? 석유가 땅에 있죠. 까만 기름. 이 석유를 우리는 원유라고 해요. 그 원유에서 굉장히 다양한 석유, 휘발유부터 경유, 기타 등등의 오일들을 뽑아내죠. 그리고 찌꺼기에서 기름 화학물, 그 원유에서 색소를 제거해요. 이것을 탈색이라고 합니다. 그 시커먼 찌꺼기 기를 탈색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세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기름이에요. 이 바세린의 형태는 오일과 왁스의 중간쯤 되나 오일이 굳어서 있는 그런 형태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석유의 찌꺼기에서 까만 색깔을 탈색하고 정제한 기름이에요. 바세린이 인체에 무해하다고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인체에 무해하지만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알고 사용하셔야 되겠죠? 바세린 효과가 뭐냐면 바로 보습작용이에요. 피부에 발랐을 때 수분이 피부 바깥으로 증발되는 것을 막는 것이 보습효과예요. 그래서 이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피부에다 막을 씌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습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피부가 발랐을 때는 충분히 보습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입술 같은 데 바른 립밤 같은 경우도 바세린이에요. 이 립밤 대용으로 바세린을 발랐을 때 이 수분 증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입술이 갈라지고 트고 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바르면 안 되는 피부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저희 시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 요양병원에 계실 때 피부에 각질이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지셔가지고 제가 이제 주중에는 계속 강의가 많으니까 일요일 예배 끝나고 오후 2시쯤에 찾아뵙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이 각질이 뚝뚝뚝 하얗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양보호사에게 혹시 바세린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만한 바세린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주시면서 발라드렸대. 매일 발라도 저 각질이 멈추지 않는데요. 그래도 한번 줘보시겠어요? 라고 받아서 아버님 몸에 온 전신에 바세린을 발랐는데요. 한번 갔다 오면 손에 각질이 다 묻어요. 화장실을 가서 따뜻한 물로 손에 각질을 다 씻고 다시 와서 바세린을 손에다 막 녹여서 또 발라요. 그러면 또 손에 잔뜩 각질이 묻는 거예요. 그 손에 각질이 묻은 걸 씻으면서 계속 발라드렸어요. 그 일주일 뒤에 갈 때 이제 스윗 알몬드, 뭐 칼렌출라, 호호바, 아버님에게 필요한 에쉬오이셜 처방에서 이만큼 담아서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몸에 제가 브랜딩 해온 오일로 이제 다리부터 이제 팔, 온 몸에 구석구석 꼼꼼하게 다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갔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 몸에 광채가 나요. 요양보호사와 거기 원장님이 막 달려오시더니 이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향기도 너무 좋고 이거 바르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피부가 뽀얗대요. 각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으시길래 아로마테라피 오일이에요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갔는데 또 만들어 갔죠. 근데 보통 한 500ml짜리 만들어 가면 요양보호사가 아침 저녁 발라줘도 사실 5분의 1 정도밖에 안 바르게 되어 있는데요. 없어요. 그 이유가 아마 여기 다른 분들도 다 발라주신 것 같아요. 또 500ml 만들어 가면 일주일 만에 다 쓰셔요. 보통 일주일 만에 쓰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 가면 다 나눠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각질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각질이 뚝 떨어지는 분들에게는 바세린이 맞지 않아서 캐리오 오일, 스윗 알몬드, 칼렌출라, 호호바 동일하게 브랜딩 하셔가지고 발라주기만 하셔도 스윗 알몬드 같은 경우에는 각질을 그 즉시 녹여요. 바르고 24시간 이후면 각질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특히 신생아 아이들에게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기들이 표피가 되게 얇거든요. 근데 너무 바세린을 바르게 되면 피부가 숨을 못 쉬어요. 막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아이가 간지러워해요. 그래서 바세린을 바르지 마시고요. 호호바 골든, 그리고 바오밥 씨 오일, 그리고 아르간 이렇게 브랜딩해서 발라주시는 것이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숨쉬는 구멍을 막지 않아요. 바세린을 바르실 때는 건조한 피부가 바르면 보습작용 때문에 좋죠. 하지만 바르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을 효과가 더 뛰어난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르시기 전에 칼렌출라 이스테트 같은 천연 추출물을 충분히 뿌려요. 미스트처럼 뿌리거나 아니면 화장솜에 충분히 묻혀서 건조한 부위에 붙여요. 촉촉해지면 떼어내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흡수되기 전에 바로 바세린을 발라서 문질러요. 물과 기름을 같이 섞어서 문지르는 거죠. 그러면 촉촉하게 보습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바르셔야 돼요. 이렇게 안 바르시면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막 너덜거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세린만 바르게 되면 겉돌아서 이 건조증이 없어지질 않아요.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너덜너덜 지저분해지고 때가 막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토너나 미스트를 충분히 묻히고 피부에서 재유화를 하면서 발라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노화 피부는요, 바세린 바르지 마세요. 만약에 바세린을 바르시게 되면 토너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영양크림 충분히 바른 위에다가 바르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요즘 바세린 사용 방법은 바세린만 바르잖아요. 노화 피부가 바세린 하나만 바르면 당겨서 죽을 것 같아요. 찌이고요. 이거 막 참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피부에 각질층 겉피부죠. 겉피부 바로 위에 각질층 위에만 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노화 피부는요. 화장품을 통해서 각질층에 세라마이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주지 못해요. 바세린은 피부 표피층에 막만 만들고 있어요. 각질층 윗상단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라마이드를 만들질 못한단 말이죠. 이때는 막 찌이고 지그재그로 막 당겨요. 아마 한번 바르시고 두 번 다시 안 바르실걸요? 그래서 꼭 충분히 화장품을 위에다가 바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바세린에 항균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염증이 있는 피부들이 바르시는데요. 이 염증이 심할 때 바세린을 발라보시면 알겠지만 염증 수치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거예요. 염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때 사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또 바세린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로마테라피를 사용하시는 매니아 여러분들은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바세린과 에센셜 오일을 절대로 혼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석유의 잔여물에서 추출한 오일이 미네랄 오일이죠. 미네랄 오일은 강물성이에요. 식물에 추출된 에센셜 오일을 혼합하시게 되면 이 광물 속에 있는 구성성분과 식물 속에 있는 구성성분들이 혼합이 되면서 결합이 되면서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바세린 또한 석유의 찌꺼기에서 탈색과 정제 과정을 통한 혼합물이기 때문에 강물성이어서 천연식물에 추출된 에센셜 오일과의 혼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는 새롭고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